줄리엔 각과 김동현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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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빅매치다. 야, 야, 세다. 아, 이거 아니야. 왔다 왔어. 야, 예능하지 마, 예능. 야, 예능하지 마. 뭔 예능이 어딨어? 예능 해본 적이 없어. 예능 해본 적이 없어. 요즘 너무 궁금하거든, 이게. 매치는 안 잡혔지만 매치하기 전에 전초전이잖아. 그렇죠, 이건. 이건 재밌겠는데? 누가 최고의 싸움꾼이냐? 누가 파워가 세냐? 김동현 선수가 연예계 싸움 서열 3위로 이제 줄리엔 강을 뽑았었거든요. 줄리엔 강은 인간계다. 나는 신계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줄리엔 강이 3개월 연습 시간을 주면 김동현 이길 수도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 케이지 같은데 나는 지금 약간 케이지인데? 자, 모두가 기다렸던 그 매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3개월 정도 내가 훈련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김동현 대 줄리엔 강. 줄리엔 강 대 김동현. 자, 자, 오늘 메인 이벤트! 자, 오늘 메인 이벤트! 진짜 찐으로 한 것 같아. 찐으로 했어. 지금 진심이었어.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입니다. 아, 무승부. 진짜 맞아. 무승부예요. 와. 스텝 너무 빨라요. 아, 진짜 빨라요. 계속 마지막 순간에 계속 이렇게 터닝하니까. 멋있어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휙휙 돈. 저희 힘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상대 힘을 이용하자. 아, 이용하자. 그래서 네. 나올 때 밀고 밀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또 오더라고요. 와. 파워, 기술. 파워, 진짜. 야, 대단합니다. 예, 예. 와, 시합 가는 것 같아. 예, 어디?